반갑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저는 총신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수환이고요. 원래 그 경인교육대학교를 나와서 한 초등교사를 한 15년 정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현장에서 아이들 가르치다가 컴퓨터 관련 공부가 더 하고 싶어서 네네. 이제 컴퓨터 교육을 전공을 했고 나중에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이제 대학에서 네. 컴퓨터 관련 된 그 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코딩 교육이라든지 네네. 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네. 소프트웨어 교육, AI 교육 네. 같은 것들을 이제 뭐 전공 차원이나 비전공 차원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교사를 지금 그만두신 건가요? 예, 한참 됐죠. 지금 대학 간 지는 한 8년, 9년, 9년 정도 된 것 네. 같아요. 예. 아 근데 그 교사라는 직업이 사실 굉장히 그 선호도 높은 직업이고 예, 안정적이잖아요. 또 거기다가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예. 어떻게 좀 그만둘 수 있었던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총신대학교 같은 경우는 크리스찬 학교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제 나름대로의 어떤 신념도 좀 있었고 네. 그걸 이제 보통 저희는 뭐 사명, 소명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네네. 뭐 기독교 교육 필드에서 어떤 그 제 나름대로 비전이 좀 있어서 예.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뭐 디지털 리터러시라든지 코딩 교육 이런 것도 이제 관심 있고 하시는 거잖아요. 일을 또 요즘에 그 신문 같은 거 보면은 뭐 AI 뭐 코딩 교육 해가지고 뭐 많이 연재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세요? 현재 우리나라 뭐 AI 시대 따라가야된다고 해서 이런 예. 교육들이 이제 초등학교에서도 뭐 일정 시간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예. 이게 지금 적절한 수준인가 어떤 수준인가 현장에. 네. 예,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지금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저희는 이제 그 컴퓨터 교육을 네. 초중고에서 하는 연구자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예요. 왜냐하면 네.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네. 2015년도에 교육과정이 개정된 게 다시 지금 올해 개정이 되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12월 달에 확정이 되는데 네. 얼마 전에 이제 정보과 관련되는 공청회를 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네. 2015년도에 사실 필수화가 되긴 했어요. 네. 그걸 이제 보통 우리가 코딩 교육 또는 소프트웨어 네. 교육이라고 부르는데 초등학교에 6년 동안 17시간 굉장히 작은 시수죠. 그다음에 중학교 3년 동안 34시간 네. 이거는 이제 한 학년밖에 못 가르치는 시수예요. 뭐 네. 고등학교에는 선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걸 받아들인 이유는 네.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14년도에 교육과정 개편했는데 그때부터 뭐 컴퓨팅이라는 교육 그 교과를 만들고 초등학교 네. 1학년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매 1시간씩 주당 네. 1시간씩 가르쳐요. 그러면 우리랑 차이가 많이 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필수화가 됐었는데 2015년도에는 조금 아쉬웠고 올해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초등학교에서 지금 34시간 하겠다고 네. 발표를 하고 있고요. 네. 뭐 그대로 되길 바랍니다만 어쨌든 이제 조금 늘었고 그다음에 중학교에서 68시간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아직 못 배우는 거죠. 예,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희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이 컴퓨팅 환경, 뭐 디지털 네. 대전환 환경에서 네. 잘 적응하고 또 문제 해결력이나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초등학교 34시간, 중학교 네. 68시간? 예. 그 이걸 희망한다고 하셨는데 그대로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셨는데 예. 이 정도 수업 시간이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영국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네. 영국에 비하면 한참 모자르죠. 대표적으로 그 얘기를 해드리면 네. 영국은 6학년 때쯤에 웹사이트를 만듭니다. 자신만의 홈페이지나 웹사이트를 만들어요. 네. 만들 수 있는 이유는 1학년 때부터 쭉 쌓여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컴퓨터 자판 다루는 네. 거나 기본적인 걸 초등학교 1, 2학년 때 하고 네. 그 다음에 뭐 가장 기본적인 응용 프로그램들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네. 문서 만드는 작업이라든지 네. 이런 거 하고 이제 5, 6학년 오면서 이제 컴퓨팅 사고력으로 코딩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니까 3학년 때부터 점점 쌓여서 이제 문제 해결력도 생기고 네. 자기만의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이 과정은 우리나라는 지금 고등학교에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갭이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요즘 아이들은 이제 스마트폰 세대니까 네네. 사실 컴퓨터를 켜고 키고 끄는 거 그다음에 네. 뭐 이메일에 접속해서 메일을 쓰는 거 이런 거 잘 못합니다. 네. 스마트폰만 써가지고 예, 심지어 이제 타자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교육을 저학년 네. 때부터 시키는 필요성들이 다시 좀 대두가 되고 있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교육이나 문제인력 교육까지 가려면 기본적인 ICT 교육은 네. 저학년에서 좀 이루어져서 중학년, 고학년으로 가면서 그런 교육을 좀 하고 싶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해놔도 턱없이 네.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제 뭐 코딩 교육이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쪽은 아니 그건 뭐 그냥 대학교 가서 컴공과 그 학생들 혹은 그 출신들만 배우면 되는 거지 예. 전 국민이 그렇게 의무교육을 할 필요가 있느냐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예. 그 질문을 제가 참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2015년대 필수화되면서 네, 그때 네. 뭐 사교육을 이걸 뭐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냐 그쵸, 뭐 왜 우리가 개발자 기르려고 하는 그쵸, 거 아닌데 네. 왜 그 아이들을 교육 꼭 시켜야 되냐 막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제가 재밌는 사례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네, 네. 제가 그때 당시에 비슷하게 한 2018년도 컨퍼런스 때 기억하는데요. 네네. 그때 일본 친구들이 와서 그런 비슷한 논리를 폈어요. 자기네들은 이제 가르치는데 그렇게 전공 그쪽 관련 뭐 지금 말씀하신 컴공과 관련한 네. 친구들만 배우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데 네. 지금 몇 년 사이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네. 일본은 2024년, 2025년에 네. 대학 입시에 모든 고등학생들이 프로그래밍을 시험을 보도록 대학 입시에 넣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와. 이게 어느 정도의 변화냐면 네네. 디지털 대전환 시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 우리가 읽고 쓰고 새마기로 자기 아이디어를 표현했던 것처럼 네네. 이 디지털 공간에서 자기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네. 모든 아이들한테 필수가 된 거예요. 그걸 저희는 이제 책에도 실었지만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부르고요. 네네. 이 컴퓨팅 사고력은 미래 아이들한테 필요한 역량 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치지 못했었던 것들 네네. 알지 못했는데 디지털 대전환 시대가 되면서 꼭 필요한 사고력으로 네. 지금 등장을 했고 전 세계에서는 이 컴퓨팅 사고력을 가르치려고 네. 이제 필수화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죠. 예. 그럼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게 만약에 우리가 뭐 국가 의무교육 이런 걸로 길러지지 않으면은 어떤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겁니다. 네네. 이걸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제 사교육으로 넘어가는 현상들이 벌어지겠죠. 아. 실제로 인도 같은 데서는 네네. 이제 그 컴퓨팅 사고력이나 코딩 교육을 예를 들어서 뭐 빈부의 격차에 의해서 또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들이 달라요. 네네네. 예,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컴퓨팅 사고력을 접하고 경험하고 사고력을 네. 발현했던 친구들이 나중에 네. 실제로 그쪽 그 전공에 가서도 빛을 발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전공에 상관없이 이게 모든 학생들한테 필요하게 된 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네. 뭐 하버드나 MIT나 카네기 멜론에서는 필수 네. 교양 강좌로 다 만들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50개 정도의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네. 뭐 메이저 대학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네네. 이 대학에서는 필수 교양 강좌로 한 6학점 정도를 파이썬을 가르칩니다. 근데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대학에서 네. 파이썬을 가르치는데 초중고에서 이 코딩 교육이나 소프트웨어 교육을 배우지 않은 친구들이 네. 같은 교실에 있는 거예요. 아. 네, 저도 지금 이제 네네. 지금 수업하고 왔는데 네, 학교에서 예. 예, 학교에서 수업하고 왔는데 저희는 교양 강좌에 네. 비전공자들 인문사회계열 친구들한테 뭘 가르치냐면 네.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스크래치를 가르칩니다. 대학생한테 그거 가르쳐요. 근데 오늘도 이거 배우고 온 친구들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저희 30명 한 클래스에 네. 3명 손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네네. 이게 보통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초중고에서 공교육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면 대학교 와서는 최소한 출발점을 갖게 시작하고 이제 자기의 전공에서 날개를 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육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도 저희는 네. 필수 공교육에서 네. 초중고 교육에서 제대로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게. 예, 그렇죠. 디지털 대전환 시대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정부의 의무 교육에 따르면은 이제 지금의 뭐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어쨌든가 조금의 시술을 통해서 배우긴 하잖아요, 이제. 예, 예. 그런데 뭐 20대, 30대, 40대 이 친구들이 이미 예. 교육 끝난 상태고. 예. 그 이 친구 대부분은 아마도 이걸 배우지 못하고 계속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예. 그 여기에 대해서 우려되는 건 없나요? 아, 그래서 지금 네.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네.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늘리는 그런 강화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국의 시도에서 네. 저희는 이제 경기도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예, 과기정통부에서 어떤 투자를 하냐면 네. 뭐 각 시도별로 네. 센터들을 마련해요. 그럼 저희는 지금 경기도에서 100개 넘는 센터를 마련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제 접하기 어려운 노인분들이라든지 네. 뭐 장애를 가진 분들이라든지 네. 뭐 아주 뭐 취약한 계층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디지털 네. 리터러시 교육을 시켜드려요. 무료로. 그래서 그분들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전 국민의 역량을
역량을 끌어올리는 교육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차원대로 가고 지금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뭐 20대, 30대 이미 지나지 않았냐. 네. 그분들이 이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네. 그다음에 학교에서 지금 학령기에 있는 친구들은 공교육에서 그걸 커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정부에서 주도해가지고 과기부에서 주도해가지고 하는 그 교육에서 예.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 내가 뭐 개발자가 돼서 앱을 개발하겠다는 의도로 그걸 듣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도 있고 네. 뭐 중간 단계도 있고 심화 단계도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심화 단계는 뭐 앱을 개발하는 과정도 실제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나중에 취업 과정도 있어요. 네네. 뭐 데이터 라벨라든지 요즘 최근에 인공지능 하려면 데이터 라벨링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레이블을 붙여야 되는 그런 거 취업 교육 시켜주는 교육도 있고요. 네. 가장 기초적인 차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자정보 사용하는 방법도 필요하죠. 네네. 디지털 뱅킹도 써야 되잖아요. 네. 스마트폰으로 뭔가 소통하거나 하는 네. 것도 써야 되죠. 네. 이런 아주 기본적인 디지털 리터러시부터 해서 네. 뭐 디지털 윤리라든지 네. 이런 교육들도 다 시켜주고 있습니다. 아, 이거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게 마치 이제 전 국민이 다 교육받아고 받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영어 교육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어보다 중요한 건가요? 이제 네. 그냥 단적인 예를 들면 영국 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뭐 퍼스트 랭귀지가 이제 영어니까요. 네. 근데 이제 영국에서 제2외국어보다 코딩 교육을 더 위에다 둬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외국어 네.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네네. 코딩 교육을 먼저 이제 우선순위에 두는 이유가 제가 네. 볼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환경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고 네. 디지털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면 네네. 디지털에서 읽고 쓰고 뭔가 할 수 있는 네. 문해력 그게 디지털 네. 리터러시라고 보면 이거는 배워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삶의 가장 기반이 되는 네. 어떤 리터러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뭐 이제 되게 중요해지는 거 알겠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말씀 듣다 보면은 나는 사실 뭐 앱 개발 이런 것도 관심도 없고 개발할 일도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 예. 근데 내가 이거 교육을 받아야 되나? 이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책에 썼는데 네. 과연 진짜 우리가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이거 네. 굳이 받아야 돼? 네. 제가 이제 여기 책에도 사례를 들었는데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대표님은 네. 유튜브 사용하시죠? 네, 네, 네. 예, 유튜브 사용하실 때 유튜브의 컨텐츠들을 어떻게 고르시나요? 고른다는 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 나서 다음 콘텐츠들이 있으면 다음 콘텐츠들은 네. 어떻게 유튜버가 추천해 준 거를 보죠. 예. 예. 그럼 주도권은 저한테 있습니까? 내 삶의 주도권은 나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유튜브 알고리즘에 있습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에 있는 거죠. 예.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 데이터 그리고 네. 내 선택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형성하는 가치관의 주체가 나한테 있느냐 아니면 개발해 놓은 알고리즘에 있느냐.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개발해 놓은 알고리즘을 잘 보면 네. 유튜브 알고리즘이나 특히 페이스북이나 SNS 알고리즘들은 나랑 친한 사람들 네. 또는 나랑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계속 추천해 주는 게 계속 타임라인에 뜬단 말이죠. 그쵸, 그쵸.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는 내 얘기가 옳은 것처럼 생각돼요. 그 내가 가진 의견들이 되게 네. 이 사람들도 다 동의해 주니까 맞아 내가 옳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생각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소위 말해서 편향되죠. 그렇죠, 그렇죠.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네. 효과들이 나타나요. 네. 그렇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디지털 세상 속에서는 나는 되게 올바르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편 이야기라든지 다양한 사회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네.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네. 어떤 민주시민의 자세는 아니잖아요. 예. 네.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최종 목표가 네. 디지털 시민성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삶의 주체를 네. 아날로그 공간이든 디지털 공간이든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자기 삶의 선택권을 갖고 그리고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또 의도적으로 알고리즘들이 그렇게 추천한다고 네. 할지라도 그걸 100%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네.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네. 아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잘 캐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길러주는 게 사실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목표죠.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 맞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쓰신 책은 뭐 그전에도 이제 뭐 하루 만에 끝내는 프로그래밍, 뭐 처음 떠나는 컴퓨터 과학 산책, 그리고 디지털 파워 2021, AI 시대의 교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책 다행히 쓰셨는데, 이번에 쓰신 메타버스잖아요. 예. 이 메타버스가 참 뭐 많이 들려요. 들리긴 하는데, 예. 사실 저도 이 메타버스 저자분들 몇 번 인터뷰 하긴 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아직 어떤 건지 정확히 이해가 안 돼요. 예.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나요, 혹시? 저는 이제 뭐 메타버스 예. 하면은 보통 뭐 미국 기술협회에서 얘기하는 뭐 증강현실, 뭐 가상현실 이런 네. 네 가지 얘기를 다 들잖아요. 네, 라이프로깅이라든지 뭐 미러월드, 네. 거울색 이런 얘기 드는데 네. 그렇게 개념을 이해하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메타버스를 한국에 굉장히 보급하신 김상근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쓴 네, 책에서 네, 보면 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디지털 지구라고 표현하거든요. 디지털 지구. 예, 저는 그 표현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아날로그라는 지구 속에서 살고 있지만 네네. 여가 시간들이나 아날로그에서 사는 시간들만큼의 시간을 온라인에서 그쵸? 보낸단 말이죠. 예, 그쵸? 그러면 이 디지털 지구에서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살 때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발생시키기도 네. 하고 네. 그다음에 살 때 SNS나 아니면 뭐 대표적으로 메타버스 도구인 뭐 제페토나 뭐 로블록스 같은 데는 나 대신 아바타를 만든단 그쵸, 말이죠. 그쵸. 뭐 캐릭터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그러니까 이런 아바타들을 통해서 뭔가 활동을 하게 되는 디지털 지구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 그럼 이 메타버스가 대체 뭐 지금 얼마나 진행된 상태인 거예요? 이제 최근에 학자들마다 좀 관점이 다르긴 한데요. 네네네. 뭐 김상균 교수님 책 메타버스 2에 나온 이야기를 빌자면 뭐 단계를 한 3단계로 나눕니다. 네네. 1단계는 이제 고정된 장소에 지금처럼 이렇게 뭐 PC방이나 아니면 자기 네. 집 컴퓨터에서 접속해서 하는 네. 고정된 장소에서 하는 게 있고 네네. 2단계는 이제 그런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얼마든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끊김없이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그렇게 되면 아마 착용하겠죠. 뭐 네. 글러스를 착용한다든지 HMD를 쓰고 다니면서 또 생활을 하면서 장소에 제약 없이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단계가 있고요. 네네. 마지막 3단계는 나중에 이제 뇌에다 연결해서 뇌신경과 연결하는 단계까지 이제 나눠져 있는데 네네. 지금 상태는 뭐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냥 피부로 느끼기에는 네. 한 1단계에서 2단계 어디쯤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애플이나 뭐 구글에서 뭐 글라스 만든다 뭐 예, 이게 맞습니다. 2단계로 가는 단계군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뭐 이런 뭐 1, 2, 3단계 구분 말고 실제로 좀 피부로 이제 느낄 수 있는 메타버스의 예. 사례들도 있나요? 예, 그럼요. 예. 대표님 작년에 혹시 예.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게 있는데요. 네네. 팬데믹으로 아이들이 입학식이나 졸업식을 못하니까 네. 대학생들이 졸업식이나 입학식을 했거든요. 네. 어디서 했냐면 네. 메타버스의 가상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작년에 정말 유행처럼 했었어요. 그래서 순천향대학교에서 뭐 네. 1호를 끊으니까 막 그게 온라인에 올라오니까 아이들이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자발적으로 네. 우리 학교 건물을 짓고 네. 강당을 짓고 거기다가 아이들을 모아서 입학식하고 졸업식한 네. 게 막 뉴스에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대학가에서 마치 열풍처럼 그게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저희 대학도 이제 아이들 신입생 환영회를 네. 뭐 총신대학교에서도 기독교 네. 교육과 친구들이 만들고 막 네. 신입생 환영회를 했었었는데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는 이 도구를 메타버스를 만들 수 있는 도구들을 이용해서 네. 일반적으로 교육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들면 네. 포항공대 같은 경우에는 신문기획사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는데 1학년 네. 아이들이 들어오면 이제 물리 수업을 듣게 되잖아요. 네. 물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메타버스의 아주 교육적 활용에 가장 좋은 케이스가 바로 이런 그 거시 세계나 미시 세계를 탐색할 수 있는 건데 뭐 물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정확한 실험 환경을 만들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무중력 상태라든지 뭐 이렇게 마찰력이 없는 상태 만들기 힘들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메타버스 안에서 시뮬레이터를 돌려가면서 실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접속해서 실험을 하고 그걸 통해서 물리 법칙이나 원리를 이해하는 그런 네. 수업들을 이제 아이들한테 이걸 다 나눠준 거죠. 무료로 나눠주고 네.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메타버스의 가상 실험실을 만들어주는 케이스들도 지금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RPG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캐릭터 하나 해서 그 캐릭터 레벨을 올리고 아이템을 취득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근데 그 캐릭터를 통해서 그 RPG 게임의 캐릭터를 통해서 만나는 거랑 이 메타버스랑 똑같은 거 어떤 느낌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네. 이제 메타버스의 하위 여러 개념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주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개념들은 VR 쪽에 이제 가상 현실에 속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 대신 아바타가 네. 게임을 하게 만들고 그쵸. 뭐 여러 가지 보상을 받게 네. 하고 하는 것들인데 네. 이제 단순한 게임과 좀 다른 점들이 있어요. 메타버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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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김상균 교수님이 설명하는 툴도 있고요. 네. 제가 이제 책에다 인용한 툴들도 있는데 네.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경제 활동도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이 같이 네. 일어납니다. 단순히 뭐 게임만 하는 게 아니고 생활도 하게 되고 생활하면서 이 오프라인에 있는 네. 데이터들이 온라인으로 넘어와서 같이 끊김없이 연결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자기가 만든 콘텐츠가 유통이 되고 네.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네. 또 어떤 교환들이 일어나면서 경제적인 가치도 발생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 세계에서 하는 생활들이 온라인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단순히 오락이나 어떤 여가 시간을 위해서 게임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
어떤 삶의 생활들이 메타버스에서도 가능한 형태로 지금 점점 구현되고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이해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메타버스에 뭐 한 뭐 세계 안에서 뭐 서울역에 가서 기차를 끊었어요. 그건 실제 내가 여기서 메타버스 안에서 한 티켓으로 실제 서울역에 기차를 탈 수 있는 뭐 이런 그림인가요? 예, 그런 그림으로 이제 앞으로 점점 발전해 가겠죠. 이게 이제 가상과 현실이 같이 융합이 되면서 아날로그와 네. 그 디지털이 같이 이제 융합되는 형태로 가게 되겠죠. 이 메타버스 더 고도로 발달하게 되면은 우리 인류의 모습 어떻게 바꾸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좀 굉장히 네. 어려운 질문일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거는 이제 기술 결정론이냐, 뭐 사회 결정론이냐 네, 이런 네. 측면도 있고요. 네네. 그냥 저는 몇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는데요. 이 기술들이 계속 발전할 때에 네. 인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했을 때, 네. 메타버스만 딱 국한돼서 좀 본다면 네. 저는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를 예를 들고 싶어요. 네네. 왜냐면 제가 이제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를 뭐 나온 지가 오래됐잖아요. 네네. 이게 아마 그쵸. 2000년대 초반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2054년 정도를 그렸어요.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근데 지금 2022년도인데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다 대부분 개발됐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완벽하진 않지만 자율주행이라는 차도 있고 뭐 디스플레이 투명 디스플레이도 다 개발이 됐고 뭐 촉각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됐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2000년대 초반에 나왔는데 20년 만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네. 지금 나오는 메타버스를 그린 영화들을 보면 네.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아요. 거기에 대표적인 영화가 바로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꼭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어떤 세상에서 앞으로 살아가게 될까라고 했을 때 아마 저는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영화의 현실이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는 서러게이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조금 네. 오래되긴 했는데요. 네. 그 영화에서는 아주 좋을 수도 있지만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그리지만 사실 좀 암울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만 있고 자기 대신 로봇을 보내가지고 직장을 가거나 네. 뭐 학교를 가거나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이 네. 로봇이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연결되거나 뭐 또는 아바타를 통해서만 연결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슬플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책에도 썼지만 그렇게 암울한 미래가 올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비하느냐. 네.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네. 뭐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거대한 어떤 사회 변화의 물결이 이제 오는 건데 그럼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뭐 산업의 변화나 직업군도 많이 새롭게 생길 것 같거든요. 예. 이 직업전 측면에서 뭐 어떤 변화들을 새롭게 직업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저는 네. 예를 들면 메타버스를 네. 이렇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계속 접근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네. 뭐 산업계나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사실 네. 교육적인 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하거든요.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개념도 네. 산업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었던 그 네 가지의 세계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네. 또 어떤 분들은 그게 디지털 전체를 커버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네, 네. 메타버스는 일부에 대한 내용일 뿐이지 네, 네. 디지털 월드 전체를 포함하지는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네. 분들도 계신데 네. 근데 교육적 측면에서는 네. 그 명칭이 메타버스든 뭐 디지털 환경이든 간에 저는 어쨌든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에 포함된 환경으로 교육이 다 네. 끝판왕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메타버스가 저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이 될 것 같긴 하고요. 네네. 뭐 나중에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네. 만약 그렇다는 가정하에서 얘기를 하면 네네.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겠죠. 대표적으로 디지털의 자동화가 직업군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메타버스가 직업군에 미치는 영향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디지털 대전환에서 디지털의 자동화가 직업군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이제 뭐 맥킨지 보고서나 아니면 뭐 고용의 미래 같은 보고서에들 보면 네. 잘 나타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한 20년 뒤에는 네. 한 47%가 네. 인공지능이나 컴퓨터로 자동화될 거다. 그럼 47% 정도의 직업군이 사라지는 거죠. 절반 정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동화가 되는 거죠. 네. 대표적으로 아마존에 지금 물류 작업을 하거나 분류하는 작업들을 이제 점점 로봇이 하고 있죠. 아, 예, 그쵸, 그쵸.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이 해고된단 말이죠. 네, 네. 그러면 반대급부로 사라지는 직업군도 있으면 생겨나는 네. 직업들도 많이 생길 거란 네. 말이죠. 그래서 뭐 메타버스와 관련된 직업군들은 아시는 것처럼 메타버스가 기본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세계관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월드를 만들 때 그 월드에 대한 세계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관을 구축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네. 뭐 메타버스 아바타를 디자인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에 쓰이는 뭐 3D 기술이라든지 2D 기술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저는 최근에 그 메타버스 이렇게 뭐 제가 접속하기도 하고 최근에 얼마 전에는 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벤트 같은 것들도 네,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이벤트들을 이제 생각해보면 아,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의 시공간에서의 시나리오가 되게 중요하구나. 그러면 얘를 어떻게 스토리로 엮어서 네. 사람들한테 전달하게 할까라는 그런 직업군들도 좀 생길 것 같아요. 아, 그럼, 그럼 작가님께서는 디지털 세계 이퀄 메타버스로 궁극적으로 간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만약에 이제 그 중간에 걸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네네네. 뭐냐면 메타버스는 어쨌든 공간에 접속하기 위한 기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기기가 얼만큼 이 끊김없이 그리고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 마치 우리가 지금 안경을 쓰거나 뭐 시계를 차거나 네. 하는 것처럼 정말 그냥 일상적인 그런 기기나 도구들을 통해서도 네. 메타버스와 원활한 상호작용이 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네.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렌즈 같은 거 끼면서 그냥 렌즈는 그냥 불편 없이 네. 누구나 다 사용하니까 그런 것들로 네. 만약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완벽하게 갖춰진다면 그러면 뭐 디지털 세상에 접속하는 게 그 자체가 메타버스에서 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기술을 어떻게 넘느냐 또는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대한 포인트들이 좀 있긴 하지만 네네. 궁극적으로는 그런 디지털 환경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에 다 통합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의 단계에서는 이 메타버스라는 그 주도적인 뭐 기업? 플레이어? 그게 나타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제페트가 될지 뭐 누가 예. 모르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예, 몇 군데서 좀 선도적으로 하고 예. 있죠. 예,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제가 그쪽 기술 전문가는 아니어서 네네. 뭐라고 감명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교육에서 측면에서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지금 말씀하신 뭐 제페토든지 로블록스든지 뭐 여러 가지 네. 최근에 이프렌드라든지 네. 이런 기업들이 만들어서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게 네. 해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뭐 애플도 지금 AI 글래스도 만들고 네. 있고요. 뭐 메타도 뭐 뛰어들기도 네. 하고요. 뭐 이렇게 해서 그 두 가지가 나중에는 만나긴 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융합시키느냐가 아마 네. 이제 관건이 되겠죠. 예. 아니 그 궁극적으로 그러면은 뭐 메타든 제페토든 하나의 기업에서 만든 메타버스 플랫폼이 그 디지털 세계를 전부 다 먹게 되는 건가요? 어떤 그림인 건가요? 아, 그거는 네. 굉장히 어려운 그 전망인데요. 네네네.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전 네. 개인적으로. 네. 아, 근데 예. 분산되어 있으면 그거 되게 복잡하지 않나요?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사실은 네. 뭐, 원래 기술적인 개념에서 보면은 네. 뭐, SaaS 같은 개념들을 도입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예 우리가 이 기반 네. 서비스를 만들어줄 테니 여기서 각각의 네. 기업들이 들어와서 서비스를 개발해서 서비스 해라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이번에 카카오 사태를 우리가 겪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네. 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너무 편하겠지만 네. 그렇지만 사실은 저는 그 편의성으로 인간의 네. 정체성이나 주체성을 바꾸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구글 애들이 꿈꾸는 게 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다 자기네 플랫폼에 연결하겠다라는 게 구글의 비전이 꿈이거든요. 네, 네, 네. 예, 그게 너무 좋을 것 같고 편할 것 같지만 또 네. 때로는 너무 무서운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요.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만약에 저희 책을 읽으시면 그런 거에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네. 또 뭐 독자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네. 아 그러면 인류가 더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좀 합의하는 시간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